강건하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셨다니.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분이 아니셨는데. 며느리와 손주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치심과 황실이 망가졌다는 자책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아요. 죽음으로 단죄하겠다고 맘먹으신 거지.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. 이 혁을 황제 자리에 복귀시켜주세요. 그래야 하는 이유는? 황제 즉위 10주년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.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가 한순간 물거품으로 끝나는 꼴을,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꼴을 제 눈으로 꼭 봐야겠습니다.